선생님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어요. 아까 담임의 역할 중에 이제 전체 아이들 대상으로 학기 초에 3월 둘째 주 늦어도. 그거는 늦어도 예, 기간까지 안에 딱 말씀을 하시면서 전체 대상의 예방교육 예, 그 다음에 이제 학생 개인별로 뭐 가해가 조금 예상되거나 이런 학생들한테 그거는 바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하다 보면 알게 네 돼요. 알게 돼요. 이렇게 이제 풀어라. 그리고 이제 상품을, 조그만 상품을 이렇게 칠판 밑에 이렇게 늘어놓고, 많이 맞춘 학생들은 이 상품 준다. 이렇게 했는데, 그리고 이제 답을 맞춰가잖아요. 파워포인트를 넘겨서 답을 맞추는데, 이 문제를 해설을 하면 할수록 고개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. 왜 그러냐? 저 사람이 나 작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네. 선생님하고 눈을 못 마주치는 거야. 생기기는 정말 정말 비리비리하게 생겼는데 별걸 다 하는 거야. 내가 오토바이 오토바이 타고 싶어서 타다가 걸려가지고 전과 1번 된걸 선생님이 어떻게 알고 있는 알았지? 거야. 그러니까 바뀌었다. 그럼 저놈이 우리 반에 내가 포커스를 둬야 될 놈이구나.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바뀌더라. 팁이다, 선생님. 아주 그 효율적인 방법이에요. 그런 학생들이 뭔가 쉬는 시간, 수업 시간, 아, 저기 점심시간에 이럴 때 뭔가 뭐 뭔가 약간 공격적인 행동하면 바로 가서 접근하고 그렇죠. 개입하고 하는 개개인에 대한 유심히 접근. 관찰하죠. 그 아이에 대해서는.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셨고.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공격성이 있을 때, 네. 그 공격성을 그렇게 보니까 애가 축구를 좋아해.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축구를 권장을 한 거지. 그것도 장점을 하나 또 쉬는 시간에 발견하셨네. 나가라. 예.